새끼가. 아 신호 짧아 죽겠는데 정신 나간 새끼가 핸드폰 차는 새끼가 있다? 그럴 땐 바로 핸드폰 처 만질 시간 있으면 좌회전 빨리 하란 말아 이 새끼야. 뭐 새끼? 이 아저씨가 지금 라진성 채널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핸드폰으로 대가리 조사버릴라 그냥 까불고 있어. 그 새끼 모르겠고 너 정신 나간 새끼인 건 알 것 같아. 일로 오세요 이 새끼야. 대가리 대가리 초풍 초풍 뇌신거 바로 이어서 파워 덩크. 아 꿀 때리네.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BMW에서 콧구멍이 제일 큰 차 있잖아요. 완전히 섹시한 차 그 차를 내 협찬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X6마리 30D 차량 MS핀가 있잖아요. M 스포츠 패키바리 차량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주신 형님께 레달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님께서 딱 오시더니 우리 X6마리 쿠페라인 뒤지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라가리 회충 날려버렸어요. 사람이 조신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엔쌉소리고요. 차주님께서 정말 깐지 뒤지는 차량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코너바리 와인딩바리까지 완벽하게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소스가 들어가서 얼마나 쫀득쫀득 하겠어요. 이건 제가 쌉 앤 린정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X6마리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고 파리 피플. 호우!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X6 차주입니다. 어허 여린 새끼가. 저 43살인데요 엔쌉소리고요.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날 더울 때 드시라고 협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가 아이스크림 주면 좋다고 헤헤거릴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이 새끼들 진짜. 아 죄송한데 제가 와이프랑 내기를 하나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카진성 씨 눈탱이에 아이스크림 첫 꽂았을 때 화 안 낸다에 200 빌어먹은 새끼들이. 저 울면 100 더 드릴게요. 고마워해라 친구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렵네요. 쌉소리고요. 지금부터 멧돼지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고 컴온. 더 이상의 쌉간지는 없다. SUV의 끝판왕 XN6 멧돼지 뒤진다에 265마력 63 토크발이 장점 뒷대가리 디자인 싹 돼짐 단점 잘못 찔렀단 쪽박참. 제가 경험해봤어요. X6발의 완벽한 자세 뒤지는데 밑에 대가리부터 체킹 들어가겠습니다. 쓰레받기부터 한번 딱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BMW의 완벽한 파리 피플이 되겠습니다. 램성 뒤져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쪽에 에어 인테이크적인 느낌 완전히 완판치 세렸을 때 여기 한방 야 여기 팔뚝까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바람 빨아쳐먹으면 얼마나 램성 뒤지겠어요. 직발 뒤진다에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죠. 여기 보시면 뭐 반자율발이 엄청난 센서 레이더가 엄청 박혀있습니다. 얼마나 지니어스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여기 콧대기 한번 보세요. 그릴이 진짜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BMW 까오 완빵이에요. 여기 그릴이 지금 보시면 약간 불빛이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밤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랑 위에랑 불빛이 들어온다고 해요. 거의 반딧불 새끼라고 합니다. 거의 짜세 완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살살 움직이는데 이게 직발로 꽂을 때 여기서 딱 열린 다음에 바람을 아가리로 딱 빨아쳐먹은 다음에 귀때기로 조사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직발 250 순식간에 날라가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여기 플라스틱으로 엄청나게 발라놨는데 뭔가 에어 인테이크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센서도 살바르게 박혀있고요. 안개등이 딱 박혀있는데 여기 영어를 엄청나게 막아놨어요. 짜증나게 영어는 쓰지 마세요. 한국말을 사용합시다. 전면부를 딱 봤을 때는 생각보다 쬐끈해 보였는데 진짜 실물 보니까 와이드가 뒤진다 진짜. 와 이거는 거의 한 4m 되는 것 같아요. 본니 뒤진다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차주님께서 이 차가 완벽한 풀업인데 레이저 라이트가 아닌 게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50D인가 올라가야 된대요. 40I인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차주님들께서 뭐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대가리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잘 알고 있죠. 레이저 라이트는 아니지만 이 LED 라이트가 얼마나 짜세 뒤지게 직발로다가 앞을 꽂아버리는지 체크 수화를 들어가겠습니다. 간다 렛츠고. 멧돼지 저 X6마리의 주관주행 등은 이렇게 램성 뒤지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라이트가 들어오겠습니다. 라이트 자세히 뒤지게 완벽하게 300m 앞까지 훤히 밝혀진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해봤죠. 바로 이어서 쌍라이트 놓쳐보겠습니다. 쌍라이트 완벽합니다. 미친 멧돼지가 뛰어오고 있어요. 어서 물러나가세요. 엔쌉소리입니다. 알라 수라리 람빵이 가겠습니다. 람빵이 컴온 예쏘. 자 이렇게 멋있게 나온 상태에서요 오토 하이빔이 놓쳐지면은 가운데 있는 눈뽕이 위아래로 놓쳐진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서비스로다가 안개등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멋있다 진짜. 이거 갖고 싶어요 형님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체크 소아래 파리 피포. X6발의 옆에 대가리 체크 소아래가 들어오겠습니다. 와 휠하우스 보세요. 휠하우스가 거의 농업용 기계인 것 같아요. 아스팔트 포장하는 차의 어떤 휠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엔쌉소리고요. 타이어 한번 보세요. 컨티넨탈발의 뒤진다 진짜. 이게 21인치라고 합니다. 와 너무 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미친 멧돼지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휠 스포크가 뭐냐면 사슴벌레 라가리 느낌인데 여기다가 완전히 수박 주면 앞에다가 혓바닥 빨간색 나와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키워봤죠. 엔쌉소리고요. 앞놈한테 물리면 진짜 뒤지는 거예요. 손가락 잘려집니다. 니빠예요.
쌉소리고요. 옆쪽 보시게 되면 쌉구라 에어덕트를 뭔가 처박아 놨는데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완전히 덕지덕지 처발라 놨으면 이런 데다가 원가 N 절감을 하지 마세요. 근데 멋있긴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MSP, M 퍼포먼스 패키바리 색깔 뒤진다 라란색, 연두색, 아우 색깔 몰라요. 제가 생명이잖아요. N 쌉소리고요. 사이드 귀때기 쪽 보시면 러라운드뷰 나오라고 여기에 벌똥구녕이 딱 처박혀 있습니다. 벌똥구녕 여기에서 완전히 벌꿀 나오는 거 아니에요. N 쌉소리고요. 루프 쪽에다가 완전히 위험하게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처박히는 거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딱 박혀 있습니다. N 쌉소리고요. 쿠페라인 이쪽 뒤에 빠지는 거는 거의 완탑 원조라고 하실 수 있는데 2열이 좀 좁아지는 감이 있지만은 시트바리를 좀 낮춰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디자인 감성 뒤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우루스 거의 뺨때기 때릴 정도의 램성 뒤지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여기 이렇게 나눠 쳐놓은 거 보세요. 거의 1분단 2분단 거의 학교 다닐 때 제가 완전히 반장을 많이 했잖아요. N 쌉소리고요. X6바리 뒤엔 대가리 체킹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이거 보세요. 완벽합니다. 와 거의 500m 냉장고 같아요. 꽉꽉 차가지고 완전히 수막이랑 막 내 당근이랑 막 엄청나게 때려쳐 놓을 것 같아요. 진짜 디자인의 끝인가 싶습니다. 쓰레바퀴 쪽 보시게 되면 램성 뒤져버리는 넉간에 약간 살짝만 나와가지고 예, V 느낌 약간 있잖아요. 탈봉산에서 이렇게 V하고 찍는 느낌 최고 잘 알고 있죠. 진짜 램성 뒤지고요. 야 여기 싸구라 머플러 아니고 예, 그냥 더블마우라까지는 아니지만은 오른쪽에 한 발 왼쪽에 한 발 뒤지게 박아놨습니다. 크롬 살바르게 발라놨어요. 이 차주님 안 볼 때 좀 떠가야겠습니다. 야 꺼봐 잠깐만. 쌉소리고요. 이 X 붙어있으면 바로 엑스맨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엑스맨을 진짜 잘 찾았어요. 그 SBS에서 하던 거 있잖아요. 쌉소리고요. 야 이 풍만한 느낌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구단, 3단, 9구단 막 완벽하게 그냥 조사버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디자인이 더 이상 있나 싶어요. 여기 또 과하지 않게 스포일러를 세려놔가지고 램성이 뒤집니다. 여자들 읽어보고선 어머 이 오빠 진짜 램성 뒤진다. 깐지 까부다시 뒤진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여기다가 솔라시가드를 박아놨어요. 그 비타민C 맛있는 거 빨아쳐먹는 거 있잖아요. 쌉소리고요. 글라스윙인가 뭔가 있어요. 소맥 빨아먹는 글라스. 그 느낌도 살짝 만들어놔가지고 사제로 내 다이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 잔대가리 완벽합니다. 야 이런 게 없는데 여기다가 또 에어덕트 싸꾸라를 날려놨어. 에어덕트 그만 싸꾸라 날리세요. 바로 리킹 날려버리려고 그냥 장난 죽겠네요. 엔 쌉소리고요. 항상 그 코드네임 차이였던 명을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형님들이 저한테 논할 대상이 안 됩니다. 뭐냐면은 30대 30살 전에 탔다간 돼진다. 이건 리심이에요. 30살 전에 이거 타려고 하잖아요. 200방 엄마 아빠가 리스 끊어준 다음에 집에서 월세도 안 내는 그런 싸꾸라 멋있는 형님들이야. 그런 형님들 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제가 저기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달라고 하기 엔 쌉소리고요. 더 이상이 디자인이 없는 X6바리의 테일램프 자세 형상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대 수아레 컴온! 램성 터지는 브레이크 등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우! 얇은데도 이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후진바리 등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간다! 물러나세요. 뒤에질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뒤져봤죠. 엔 쌉소리고요. 람빡이 축대 수아레 컴온! 렛츠 수아레야! 우후! 자세 램성 뒤치는 X6바리의 트렁크 공간을 체크 수아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런동으로 딱 열리죠. 와우! 램성 뒤진다에 딱 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차주님께서 아 요즘에 자꾸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갈치 세트 있잖아요. 그 밑에 지방에서 굉장히 그 귀한 거 N 쌉소리고요. 매트를 놓다 왜 놓는 거예요? 기분만 나빠지게 N 쌉소리입니다. 사실 X6의 어떤 엄청난 트렁크 공간을 기대는 안 하셨을 것 같고 2열 공간이 진짜 뒤진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X5를 제끼고 좀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대가리가 심오하게 아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리뷰할게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새끼야! 멧돼지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늑하면서 운전자 지향적으로다가 약간 이렇게 대가리들을 딱딱 꺾어놔가지고 완벽하게 인체 공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핸들바리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두툼해가지고 삼겹살 그 두꺼운 거 빨아쳐먹는 맛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맛있어요. 약간 요거 알통 느낌이잖아요. 개맛있어요. 여기 알탕 먹고 싶네요. 엔 쌉소리고요. 패들시프트 뭔가 길이감도 나쁘지 않고 착좌감 있잖아요. 착좌감 그 앉을 때인데 뭔가 빡대가린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엔 쌉소리고요. 만지작거릴 때 느낌 나쁘지 않고요. 풀옵션이어가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모드까지 있대요. 뭐냐면은 깜빡이 우발이 좌발이 딱 쳤을 때 차선 변경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싸꾸란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리심으로 우리 BMW X6발에 꽂혀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램성 뒤지는 거예요. 계기판 발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띠띠띠띠 이렇게 떠가지고 굉장히 귀신 쳐나올 것 같아서 좀 무서웠습니다. 엔 쌉소리고요. X6 이거 원래 M30D인데 우리 차주님께서 까우 잡으려고 50D로 싸꾸라 쳐놨대. 왜 이런 데다가 싸꾸라를 치는 거예요. 까우 잡지 마세요. 엔 쌉소리고요.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각도가 좋아요. 뭔가 이렇게 살짝 기울여가지고 운전자가 때려 눌렀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데 램비언트 딱 그 램성적이게 가운데에다가 깔싸먹에 딱 박는 거 보세요. 뭔가 위에 끝에다가 박는 게 아니라 깎아치는 게 소리 뒤진다라고 합니다. BMW는 뭔가 이렇게 올드한 것 같아.
같으면서도 계속 그 어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차라리 낫거든요. 맨날 바꾸면은 구형 차주분들이 빡 돌아가지고 바로 그냥 앞에서 그냥 시위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엔 쌉소리고요. 근데 진짜 롯말이 신기한 거는 여기 통풍발이랑 열선발이랑 하면 같이 켜진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단짠 느낌이에요. 짰다가 달았다가 짰다가 달았다가 완전 잡아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혓바닥 녹아버릴 것 같아요. 엔 쌉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은 우리 차주님도 도대체 무슨 기능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안 쓴다고 하는데 라디오랑 뭐 밴드 뭐 있어요. 그 밴드 있잖아요. 리얼 앤 밴드. 그 직장인 밴드들 막 기타 때리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루토 노래 부르고 앤 쌉소리고요. 요쪽 한번 보세요. 귀여봉쩍은 형님들. 역시 1억방짜리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크리스탈 쳐박아 놓은 거 보세요. 완전히 여기다가 X, 예, 스파이더맨 느낌으로다가 램성 뒤지게 박았습니다. 야, 차주님 저기 화장실 갔지? 이거 좀, 야, 떠봐. 야, 드라이버 갖고 와봐. 드라이버. 앤 쌉소리고요. 램성 뒤지게 이렇게 메탈 바리 안에다가 크리스탈을 때려 박아 놓으니까 얼마나 램성 뒤지는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은데 스포츠 모드에 컴포트 바리, 에코 바리, 에코 프로 바리, 어댑, 아우, 뭐 엄청나게 많은 오토 홀드 바리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둘러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안 눌러놓으면 차가 막 뒹굴뒹굴 돌아가지고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돼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엔 쌉소리고요. 에어서스 바리가 5단계로 조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거의 4m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엔 쌉소리고요. 무슨 오프로드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커맨드 센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열선 바리 켰을 때 여기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X6 바리 짱인 것 같아요. 옵션은 진짜 벤츠가 여기다가 비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문짝 바리 쪽 보시면은 야, 가죽 질감 진짜 뒤지고요. 이런데도 쌉꼬라 플라스틱 아니고 가죽 소재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앰비언트 쳐박아가지고 얼마나 램성 뒤지는가 모르겠어요. 보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만 앤 카돈.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앤 쌉소리고요. 위 앤 대가리 쪽 보시게 되면은 이 라노라마 선루프는 버튼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램성적인 게 이게 뭔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치킨을 시켰을 때 허니 머스타드 소스가 없을 때 바로 코를 때려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앤 쌉소리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멘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죠. 라노라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라노라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체를 써서라도 무조건 형님들 때려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 뒷대가리까지 다 까집니다. 완전히 정수리 뒤로 까지는 것 같아요. 램성 뒤진다.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열어버리겠습니다. 어우, 은하수에, 은하수 밑에서 막 노는 것 같아요. 어우, 더워, 돼지겠네요. 시트 쪽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램성적이게 이지 억세스바리 뭐 엄청나게 요추, 경추, 뭐 시추 뭐 있잖아요. 개 키우는 거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처박혀 있고요. 틸팅, 파이팅, 라이팅까지는 아닌데 뭔가 램성적이게 구멍이 엄청 뚫려있잖아요. 엠보싱 엄청납니다. 뒤집니다, 진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X6바리의 완벽한 제가 와인딩 준비를 이제 끝낸 것 같습니다. 요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드로이드 오토인가 카플레이랑도 연동돼가지고 램성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직발로 돼지게 롯날이 날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Let's go!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X6바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라가리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이 좁다 말다 하는데 X5에서 디자인 하나만으로 넘어오는 까오다시 뒤지는 차라고 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싹 엔 린정입니다. 뒷대가리 뒤진다. 자, 일단 흔해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어깨 롯날이 올라가고요. 에어서스바리 엔 반절 및 풀 옵션 없는 옵션을 찾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직발 엔 시원한 토크감이 귀때기에 꽂히는 게 일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대가리도 엄청나게 웅장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뒤진다. 자, 단점으로다가 애들 중고등학생 되면 아빠 라니발 사자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엔 쌉소리고요. 아, 장거리 가게 되면 뒷좌석 탄 사람이 표정이 쌉 뒤지게 무서워진다고 합니다. 그럴 땐 바로 완판치 왔다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엔 쌉소리고요. 사실 여자가 개 울어버리는 디자인 때문에 일렬 조금 좁은 거 느낌 말고는 이게 뭘 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 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지도 못할 새끼가 쌉소리 찍찍찍찍찍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2전에 300에서 400 번다고 리스 150방으로 잘못 끈 거 첫 타다가는 인생 나라시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 많이 버는 동생 형님들은 제외입니다. 저도 좀 태워주세요. 엔 쌉소리고요. 자, 오늘도 라가리를 엄청 털어가지고 프링글스에 와사비 척 뿌려서 두유 한잔 빨고 쳐달궜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이센 라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에벌바리 소리질러 컴온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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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뿜빠.